곳에 난 더 세상에서 놀자. 안녕하세요, 셰난도입니다. 무척 더운 날입니다. 진관사 입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비가 조금 왔는데 진관사 계곡에 물이 좀 있을라나요? 오늘은 진관사 계곡길을 거슬러 북한산 관봉까지 가보고자 합니다. 비봉능선에 있는 관봉은 북한산의 뷰맛봉입니다. 날은 좀 덥지만 관봉에서의 미친 풍경을 기대하며 진관사 계곡길을 오르고자 합니다. 진관사 구경부터 먼저 해볼까요? 진관사는 고려시대에 진관대사가 창건한 비구니 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절인데요. 최근에는 국가 등록유산인 진관사 태극기가 화제가 되고 있지요. 2009년 칠성각 내부 해체 과정에서 독립운동 관련 유물을 싸고 있는 태극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네요. 예뻐서 인기가 많아. 오늘 걷기는요. 우선 진관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아름다운 비구니절 진관사 구경도 좀 하고요. 진관사 계곡을 올라 관봉까지 걷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물이 좀 있나요? 어제 비가 와서 기대를 좀 했는데 물이 별로 많지 않네요. 물 대신 하늘. 계곡길을 거슬러 올라 관봉에서의 멋진 뷰를 기대해 봅니다. 진관사 계곡 전망대가 나왔네요. 이 순례길은 진관사 계곡길의 랜드마크입니다. 겨울철에는 이 구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바위길이에요. 미끌미끌하거든요. 고요합니다. 까마귀 소리만 들리네요. 작은 노적봉의 모습입니다. 한여름에 덴비에를 오르고자 하니까 엄청나게 빡시네요. 물은 없어도 물기는 있네요. 향로봉 방향으로 갑니다. 진관사 계곡길에 오면 꼭 쉬어가는 호빵바위가 있습니다. 진관사 계곡 호빵바위입니다. 지난 시절 호빵바위를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했지요.
가세요. 자, 이곳부터는 하늘과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능선에 다 왔습니다. 진간사 계곡을 다 지나고요. 이 능선은 북한산 비봉 능선입니다. 저희는 관봉까지 갈 거고요. 어디가 관봉이에요? 저게 관봉. 오케이. 와, 향로봉과 관봉입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 자, 관봉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오. 오. 가치가 있어요. 사람 저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봉 위에 다섯 명. 그다음 문수봉, 보현봉, 노적봉. 그리고 응봉능선. 바람 존나게 불어. 의상능선. 백운대. 카페 드 관봉. 관봉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하산합니다. 숲의 터널이죠. 애프터는 얼음물. 집에 빨리 가기로. 감사합니다. 쉐난도였습니다.